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토이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짜잔.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고, 이 반죽들을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완성이 되면, 에어프라이기에 구워내면 이제 먹을 수 있대요. 안에 이런 식으로 설명서도 있으니까 보고 만들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팬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팬더. 바로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렇게 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동그라미를 만들었는데 동그라미가 잘안 되네. 자, 이렇게 반죽을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돌려줍니다. 그리고 동그래졌죠? 자, 이거를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자, 동그라미 완성됐죠? 네. 근데 이건 동그라미입니다.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다. 자, 팬더의 기본적인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러고 귀. 귀는 이제 검은색으로. 원하는 만큼만 떼가지고. 자, 돌돌돌돌돌돌 말아줍니다. 아, 이거 너무 크지? 반으로 나눌게요. 나눠서. 이렇게 하나, 또, 둘.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눌러주면 동그랗게 되겠죠? 자, 이것도 눌러주면 동그랗게 되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팬더 얼굴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자, 어때요? 팬더 귀 같죠? 귀 같다고 해주세요. 맞죠? 자, 하고, 이제, 팬더 눈. 눈. 눈도 이제 검은색이죠? 눈 주변에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자. 마찬가지로. 자, 말아서 꾹 눌러줍니다. 또 말아서 돌돌돌돌 꾹 눌러줘요. 자, 해서 방금 만들었던 팬더 여기에다가 눈을 붙여줍니다. 자, 어때요? 팬더 같죠? 자, 여기에다가 이 검은 동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게 왜 모양이 이러지? 흰 색깔. 자, 조금씩만 해서. 돌려서 꾹 눌러줘요. 자, 그다음에 팬더 코하고 입하고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말아줍니다. 자, 이거 뭔가 애기들하고 같이 하면 되게 좋아하겠죠. 뭔가 저는 애는 없지만 제가 애기 때문에 마음이 이런 거 좋아해요. 자, 팬더 완성. 아, 눈동자를 빼먹었구나. 자, 잠시만요. 자, 팬더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팬더 같나요? 누가 봐도 팬더. 팬더네. 그죠? 누가 봐도 팬더. 팬더 완성.
자, 일단 팬더는 완성했고, 다음으로 이제 공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룡. 공룡은 뭐 어렵지 않겠네. 자, 원하는 만큼 반죽을 이렇게 떼줍니다. 자, 그래서 돌돌돌돌 말아줘요. 이게 말캉말캉하고 촉감이 좋아서 이제 애기들하고 같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완성됐고, 공룡의 코가 뾰족하니까 그런 걸좀더 표현하기 위해서, 공룡 기본 얼굴 만들었습니다. 뿔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뿔을 만들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공룡 눈을 만들어 볼게요. 눈. 자, 점점 공룡에 비슷해지고 있죠?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건 공룡입니다. 누가 봐도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아주 흉폭하고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죠? 아! 야! 누가 봐도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죠? 네. 자, 지금 이렇게 한쪽은 팬더, 한쪽은 티라노사우루스. 네. 누가 봐도 팬더하고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어렵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구워오겠습니다. 구워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되게 따끈따끈해요. 자, 짜잔. 팬더하고 공룡. 저 어때요? 구워도 누가 봐도 팬더하고 공룡이죠? 응? 자, 그럼 먼저 팬더 친구를 한번 먹어볼게요. 미안하다. 먹어볼게요. 에어프라이기에 140도로 15분 동안 돌렸거든요.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맛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죠? 자, 누가 봐도 티라노사우루스 같죠? 공룡 같죠? 이건 초록색이랑 녹차 맛이 나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토이 쿠키를 만들어 보고 한번 직접 먹어봤는데요. 재밌었고 맛있었어요. 만약에 애기들이 있다면 애기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잘 만들었죠. 아닌가? 어쨌든,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